가정의 고민에 위로와 공감을 전합니다. 작은 고민, 큰 고민,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위로를 전하는 공간이 되어드리는데요. 울산 시민들의 마음을 돌보는 공간, 다정한 우체통. 정다혜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고민을 다정한 우체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포터 네. 정다혜입니다. 아, 우리 2주 만에 만나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 최근에 좀 많이 바빠져가지고 저도 제 마음을 좀 돌봐야 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고민 함께 나눠볼까요? 네, 이번 다정한 우체통 고민은 저희 청취자님이 고민을 보내왔습니다. 네, 맞아요. 샵... 문자로 주신 분 계셨어요. 네. 샵 1041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고3 수험생인 둘째 딸에게 첫째 딸만큼의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고민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드려서 네. 고민을 들어봤더니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네, 같이 네. 들어보시죠. 제가 아침에 등교시키는 것부터 불만이에요. 이게 트집이잖아요. 엄마 때문에 교복이 없어졌어. 엄마 때문에 양말이 없어졌어. 엄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참 고민이에요. 교복이랑 양말 같은 것도 옷장에 제가 정리를 해놓거든요.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푸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고3이 되니까 엄마 탓을 하고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것 같아요. 딸아이가 등교할 때는 잠이 안 와도 자요. 자면은 지가 척척척 알아서 샤워하고 드라이기 하고 교복 입고 그냥 가요. 근데 제가 눈을 떠서 뭐 먹어 교복은 여기서 이렇게 챙겨주면 그런 게 다 불만인 거죠. 엄마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일어나서 등교를 시키려고 하면은 더 지각을 해요. 근데 저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지각도 안 하고 제가 챙겨주는 것보다 5분 더 빠르더라고요. 못했다고 시험 못 보고 찍었다고. 근데 그게 그러잖아요. 고3 때는 내신이 중요한데 찍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다 입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참 전쟁 같은 전쟁을 하고 있는 고3 엄마인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우리 3198 애청자께서 네. 고민을 주셨고 우리 또 정다혜 리포터가 전화를 해서 그 고민의 내용을 들은 그 내용을 지금 여러분께서 들으신 건데 우리 3198 애청자께서 큰애 때는 좀 열정이 있었는데 그 큰애 때 쏟은 열정의 반이라도 작은 아이한테 쏟고 싶다. 그런데 이래저래 뭐 건강도 좀 따라주지 않고 그렇다. 그래서 열정을 쏟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남겨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보니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의욕이나 열정이 충분히 떨어질 것 같기도 해요. 아, 다 엄마 탓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엄마가 도와주면 5분이 늦기도 하고 그렇다면 안 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우리 청취자님의 고민이고 또 답답한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줘만 해도 네.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큰따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큰따님이 엄친딸입니다. 네. 네. 수의되고요. 네. 엄마 말도 잘 듣고요. 또 엄마 말에 고분고분하기까지 합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큰애가 원하는 대학도 갔고 공부도 잘했고 비교가 돼서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각성도 한편으로 하곤 하는데 너무 외모에 관심이 많고 학교 갔다 와서는 막 마사지 팩하고 또 여드름이 조금이라도 나면 여드름이 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쳐야 되는데 얘는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도 여드름이 하나 나면 피부과에 가서 짜야 돼요. 아니면 좀 많이 났으면 내일이 시험이어도 상관없어요. 압출을 해야 돼요. 또 그런 부분이 사람의 정신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부에 관심이 너무 많고 학교 갔다 와서는 뭐 샤워는 기본이고 막 마사지 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할까 어떻게 말을 할까요? 얘가 고3이지만 대학교 3학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고3이지만 대학교 3학년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아 그런데 네. 그 지금 우리 고민자님 어머니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어요. 좀 그 언니랑 비교했을 때 얘도 조금 언니처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마음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그 작은 따님 입장도 사실은 조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는 큰 따님 이야기를 되게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둘째 따님이 이걸 계속 같이 듣는다면 혹시나 자격지심이 생기지 않을까? 섭섭한 게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여쭤봤더니 저희 딸이요? 아, 둘째 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편지 사연은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결이 됐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네. 아,
언니가 공부를 너무 잘해서 내가 못하는 거야. 첫째가 공부를 잘하면 둘째가 못하고, 첫째가 못하면 둘째가 잘하더라. 언니가 못했으면 내가 잘했을 텐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아, 제가 큰애하고 비교를 했나 보구나.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이렇게 비교는 아는데, 언니가 워낙 잘하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참, 그 생각을 했어요. 어? 우리 딸이 완전 하위는 아닌데, 그런다고 중위도 아닌데, 상위는 되거든요. 근데 얘는 공부를 하면 언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왜냐면, 머리가 좋거든요.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머리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얘는 머리가 언니보다 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요. 믿음이 있어요. 왜냐면 얘가 자존감이 좋고 좀 착해요. 충분히 열심히 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딸을 저는 믿어요. 정말 우리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도 할수 있고 우리 딸도 할수 이게 듣다 보니까 정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일단 저희 지금 방송 함께 하고 싶 분들 혹은 또 나도 뭔가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041, 우물정 1041번으로 오늘 고민과 관련된 사연 아니면 나는 또 다른 고민이 있다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온누리 상품권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둘째 따님의 성격도 참 좋고 그리고 어머님도 둘째 따님에 대한 애정이 상당하네요. 이렇게 네. 얘기 듣고 보니까. 갑자기 열정이 생기셨어요. 네. 저는 이걸 통해서, 들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뭔가 바뀌는구나라는 그 경청의 중요성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우리 다혜 씨가 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어머님의 고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랑 인터뷰를 끝나고 나니까 우리 고민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고민 어디 가서 말 못해. 어디 가면 자랑이라고 그러고 회사에서도 말 못하고 친한 데 가서도 말 못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고3 생활 힘내보자고 둘째 따님에게 애교 가득한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쭈야, 고3이라서 정말 너 스트레스 받고 많이 힘들지. 우리 쭈가 고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대학 안 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랬었는데 고3이 되어서는 무조건 인서울 간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 남은 기말고사 한 번이 이제 우리 쭈가 인서울을 가느냐 아니면 못 가느냐 그냥 국립대에 가느냐 그게 갈릴 것 같은데 그냥 열심히 해서 우리 쭈는 할수 있어. 고3이니까 열심히 해서 혹시 수시로 안 된다고 해도 정시가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엄마는 우리 쭈를 믿으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엄마가 정말 열심히 너를 응원해주고 뒷바라지 해줄게. 최선을 다하자. 우리 쭉 사랑해. 그래요. 둘째의 그 수험생 생활에 열정이 없어서 고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듣고 네. 보니까 열정이 없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애청자 7080님께서 우리 다혜 씨 2주 만에 반갑다라고 이렇게 또글 남겨주시면서 아유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라고 이건 이제 모든 상황에 해결이 해당이 네. 되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렇게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우리 애청자분들의 사연 이렇게 좀 일상에서 보는 그런 사연들이고요. 또 이렇게 같이 얘기 나누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된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기까지 좀 생각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뭐, 이거 직장에도 말 못하겠고, 여기저기 말 못하겠는데, 과연 사연이 될까? 이게 고민이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네. 보내셔도 됩니다. 그런 그럼요. 코너입니다. 네. 네. 거창하게 다 해결됩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다양한 형태로 좀 들어드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들어드리는 것도 하나의 또 해결 방법이 된다라는 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눴고요. 오늘 이렇게 또 코너에 참여해주신 우리 3198님께 저희 또 온누리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정한 우체통 정다희 리포터와 함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NRG의 음악 전해드릴게요. 할수 있어.